안녕하세요. 송호 윤계장입니다. 요쪽은 홍산 마늘이고 요쪽은 한지역 육종 마늘인데 요 한지역 육종 마늘을 앞으로 농사 잘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계속 심게 되면 이제 태화가 돼 가지고 이 마늘이 이제 자꾸 마늘종도 잘 안 나오고 마늘 쪽수도 많아지고 막 이랬는데 물론 이제 계속 사다가 이제 심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농사지면서 좀 경험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이 마늘을 이제 수확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마늘 유전자를 좋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마늘통도 좋고 쪽수가 보통 한 6개 이하짜리를 골라서 따로 엮어놨다가 그걸 잘 보관하셨다가 이제 올해 이제 가을에 이제 10월 이제 초순경 중순경에 이제 마늘 심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6쪽 이하만 이제 좋은 종자로 골라 놓은 거를 따로 몇 점 엮어 놨다가 그거를 쪼개서 마늘을 심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실험을 해 보니까 그 막 쪽수가 많았던 것이 대개 6쪽을 심게 되면 대개 6쪽에서 5쪽 늘어봐야 7쪽으로다가 이게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마늘 까서 드시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마늘이 좋은 거를 갖다가 이제 수확을 해서 다시 그거를 심으니까 점점 종자가 좋아지는데 그냥 마늘 캐셔가지고 엮어놨다가 그냥 다 쪼개서 그냥 도로 심으시게 되면 막 쪽수가 어떤 거 10쪽짜리도 있고 막 8쪽 9쪽짜리를 심게 되면 더 마늘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쪽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실험을 해서 이제 한쪽에다 한 5평 정도를 이제 6개 이하만 이제 골라서 쪼개서 심어보니까 다시 수확을 해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5개 6쪽짜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하고 저쪽을 다 이제 그렇게 선별해서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중부지방에 물론 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집 주변에 마늘 되신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만큼 된 사람도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골라서 자꾸 선별해서 유전자가 좋은 마늘을 심고 쪽수가 작은 마늘을 심어서 나중에 또 수확을 해도 알맹이도 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까서 먹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늘 수확을 하시게 되면 그냥 막 엮어 달아가지고 그냥 큰 듬만 막 쪼개서 심으실 게 아니라 꼭 이 수확할 때 이제 암캐도 쪽수가 적은 거를 확인하시고 혹시 또 마늘을 쪼갤 때라도 6쪽 이하가 되면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쓰지 말고 6쪽 이하짜리만 마늘 농사 지신 지에서 선별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그게 마늘이 자꾸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쪽수도 적어지고 마늘도 통도 커지고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홍산 마늘은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워낙 검고 또 이게 한지형 육종 마늘보다 한 달 정도를 빨리 심기 때문에 비교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싹이 늦게 나오니까 봄부터 나온 거고 이거는 작년에 벌써 12월 달에 이파리가 5장, 6장이 나왔던 거라 지금은 엄청 많이 컸지만 이 한지역 마늘은 아무리 일찍 심어도 조금 내밀다가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봄에 3월 달 해동되면서 나가지고 이제 현재 이렇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가리도 좀 약하게 쩐져주고 그러면은 이제 마늘이 지금 상태보다는 이제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마늘뿐이 아니고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고 이 홍산 마늘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녹병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녹병 안 걸린 데서 좋은 걸로 따로 엮었다가 또 저기 씨를 하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홍산 마늘 녹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혹시 이래도 홍산 마늘을 심으셨으면 녹병에 굉장히 약하니까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